약의 모양을 따라 일명 나비약이라고도 불리는 식욕 억제제. 마약과 같은 중독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엄격한 처방과 복용이 필요하지만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10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변에서 갑자기 좀 살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마약인 걸 알아도 좀 호기심에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엔 복용뿐만 아니라 마약성 의약품을 거래하다 적발되는 10대들도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약류에 대한 인식은 저조합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약이라고 하는 것까지 네, 알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일어나는 심적 불안으로 인해서 예, 저희 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좀 예, 도움 요청을 하고 그렇게. 실제로 올 들어 10대 마약 사범은 3년 전보다 배 이상 는 386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특히 대전 지역은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 사범 가운데 7%가량이 10대로 나타나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7월 문을 연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은 10여 명. 아직까진 자발적으로 재활을 의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막 마약 예방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초등학생에게도 이제 단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마약류는 단 한 번의 복용만으로도 중독될 수 있어 치료를 받아야 하고 모르고 복용한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